안녕하세요. 저희는 명지대학교 MBS 아나부 서예린, 이지영입니다. 와! 예린씨, 아나부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나부 하면 아무래도 발음과 톤이지 않을까요? 아, 그쵸. 발음과 톤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발음과 톤 두 가지를 모두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. 바로 발음 연습 게임입니다. 예린씨, 발음 연습 게임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? 저희 앞에는 10가지의 랜덤 멘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5개씩 서로 뽑아서 읽으면서 게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. 여기서 틀린 개수가 많은 사람이 바로 벌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. 벌칙은 뭐죠, 지영씨? 네, 벌칙은요. 틀린 개수가 더 적은 사람이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틀린 개수가 더 많은 사람에게 프리랩을 시켜보는 것입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서로의 것을 뽑아주도록 할 텐데요.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요거. 예린씨, 보시고 뽑는 거 아니죠? 저는 그럼 안 보고 이거요. 서로 걸 이렇게 뽑아봤는데요. 누가 먼저 읽어볼까요, 지영씨? 저희 가위바위보로 정해볼까요? 그럼 진 사람이 먼저 읽을까요? 네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가위바위보. 아, 예. 네, 제가 뽑은 거는 3번인데요. 바로 읽어보겠습니다. 저분은 백 버팟박사고 이분은 박 버팟박사다. 아, 이거 너무 쉽네요. 네, 그럼 제 차례인데요. 네, 이거 제 거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게 좀 더 어려 보이는데. 서울특별시 특허허가과 허가과장 허가장. 성공이지 않나요? 이걸 아, 성공으로 봐도 될까요? 이중모음이랑 이런 거 좀 애매하지 않나요? 허가과장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면 어떡해요. 아, 이거 좀 애매한데. 성공으로 하도록 할게요. 아, 네,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특별히 절지 않았으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. 이번 지영 씨가 먼저 뽑아보실래요? 아, 그럴까요? 그러면 갑니다. 여기요. 뒷면을 보니 요거예요. 아. 네.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너무 긴데. 와.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?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떤가?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. 아, 일단 한 번은 제대로 틀리셨고요. 아이고,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신 거 아닙니까? 아니, 이건 누구나 하겠어요. 잠깐만요. 여기서 속도의 제한은 없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래도 아나부의 명예인데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? 들의 콩깍지는 안 콩깍지인. 잠깐만요, 왜 자꾸 시켜? 오케이, 제가 한 번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. 한번 해볼게요. 앞집 팥죽은 붉은 팥, 풋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, 단콩, 콩죽,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, 단콩, 콩죽, 깨죽,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. 너무 잘하네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1점. 아, 네. 너무 깔끔했습니다. 제가 봐도. 좋습니다. 자, 바로 세 번째를 뽑아볼 텐데요. 이번에 예린 씨가 먼저 뽑아주시죠. 이거 먹어요. 네, 이번에는 너무 쉬운데요? 저기 저 띠움틀이 내가 뛸 띠움틀인가 내가 안 뛸 띠움틀인가. 아, 너무 쉽네요. 제 것도 한번. 이걸 보니까 예측의 주인공은 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. 신진 샹숑 가수의 신춘 샹숑쇼. 성공한 거 아닌가요, 이제? 아, 뭔가 약간 신진 샹숑 가수의 신춘 샹숑쇼. 좋습니다. 성공한 걸로. 아, 네, 성공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 저는 네 번째 뽑아볼 건데요. 저는 이걸로. 네, 좋습니다. 한번 제가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온 숙정수는 새 숙정수이고 금년에 온 숙정수는 헌 숙정수이다. 어? 마지막에 약간 틀리지 않았나요? 명령할까? 아, 네. 헌 숙정수이다라고
있습니다. 우선은 제 쪽에 있는 걸 뽑아볼게요. 이제 실루엣만 봐도 누가 봐도 제껴 봐요. 몰랐어요. 네. 저 먼저 해볼까요? 네.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훗 겹창살이고 우리 집 뒷집 앞집 옆창살이 겹훗창살이다. 근데 이 부분이 저도 뭔가 발음이 마음에 안 들긴 해서 네, 한 번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. 네. 그래도 제가 물론 졌지만 그래도.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죠. 오. 상표 붙인 큰 깡통은 처음부터 해볼게요.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통인가 안 깡통인가 혓바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로써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. 벌칙의 주인공은 저입니다. 네, 그러면은 지영 씨 여기서 하나를 뽑아주세요. 마지막 거 이렇게 짧은 걸로 한번 제가 프리 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랩을 첫 랩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표 붙인 큰 깡통 깡깡통이가 안 깡깡통. 왜 잘했는데 마지막에 웃으세요? 저는 수치스러우니까. 이렇게 벌칙까지 다 진행을 해보았는데요. 오늘 게임 어떠셨나요? 아, 저희 완승이라 너무 기쁩니다. 예린 씨는 오늘 게임 어떠셨어요? 저는 이게 의미 모르는 이런 랜덤 멘트들이 참 신선하고 그리고 제가 발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걸 이로써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값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